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사람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라 하셨으니 자기가 잘 지었으면 금생에 잘 받을 것이요 잘못 받으면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라. 아는 이는 더 잘 짓기에 노력하고 모르는 이는 한탄만 할 따름이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법문입니다.